안녕하세요. 쥐라기 파크 게임을 만들었는데, 그 관련된 게임 기획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바일용 게임으로 개발하였고요. 버전 1부터 7까지 진행을 하였습니다. 목차로는 게임 소개와 게임 특징, 게임 구성, 게임 UI, 게임 구성, 기능 구성이고요. 게임 레벨, 개발 일정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게임 소개를 말씀드리면, 쥬라기 파크에서 시대는 공룡시대 쥬라기로 잡았고요. 배경은 판타지 3D로 잡았으며, 장르는 디펜스, 러닝 게임, UI는 RPG 형태로 들어가 있고, 또 FPS 형태도 들어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모바일용 플랫폼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대상은 단순한 게임을 좋아하는 유저, 그냥 편안한 게임, 체험형 게임을 원하는 유저가 대상입니다. 컨셉은 일회용 게임으로 공룡과 주인공, 동물들이 한 목적지를 향해서 걷거나 달리는 게임입니다. 그래픽은 실사체에 가깝게 표현하고 좀 고퀄리티로 하였습니다. 배경 사운드에 다양한 효과음을 넣었습니다. 게임의 구성 요소로는 쥬라기, 러닝, 디펜스, 3D, 판타지 다양한 부분 추가되어 있는데요. AI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운영체제로는 키캣 이상, 4.3 이상으로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테스트 기기들은 이제 갤럭시 S4, G4로 하였습니다. 디스플레이는 HD급으로 했고, 그다음 최소 사양은 이렇습니다. 게임의 특징의 장점은 접근성 면에서 디펜스 게임이 구글 마켓에서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어서 접근성이 뛰어나고요. 단순성, 손가락으로 모바일에서 단순한 터치 조작감으로 쉽게 할수 있는 단순성을 부여하였고, 전 연령 대상의 쥬라기 공룡에 대한 컨셉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디펜스 기반으로 한 FPS, RPG UI를 적용하였습니다. 첫 게임을 제작하기 위한 기획서 면에서 게임 스케치를 하다 보니, 쥬라기 동물이 이제 타워 디펜스 쪽, 여기죠?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어떤 목적지로 가는 그쪽에서 러닝도 하고, 뭐 이런 어떤 공격을 받는, 각당으로부터 공격받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좀더 구체화시켜서 뭐 판타지 배경에 어떤 쥬라기 공룡이 나오고, 3D에 어떤 이런 것을 구체화해야 되겠다, 스케치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스테이지가 나와야 되고, 공격과 AI 활용하고, 심플하고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거로 잡았습니다. 네. 보면 토르의 라그나로크, 영화를 보면서 비플 스트로크 로스트 다리 위에서의 전투, 공중 다리 및 이동 경로 작업, 발키리 공격 장면, 이런 부분들이 좀 영감, 스케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누가 할 것이냐, 뭐 육하원칙에 따라서 주인공과 주인공 옆에 있는 어떤 애완, 펫솔저가 있고요. 쥬라기, 공룡이 사는 시대에 공중 다리 비프로스트에서 무엇을 하느냐, 달리면서 FPS도 하고 타워 디펜스 형태의 공격도 하는 형태이며, 왜 하느냐? 끝까지 도달하기 위한 승리를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주인공의 목표까지 무조건 달린다. 또 이런 형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구성으로는 첫 인트로 화면인데요. 가로보기 1280에 720 해상도로에서 스테이지를 12개로 구성하였습니다. 옵션에 음악 제어 부분이 있고 크레딧에는 그 저작권 뭐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렇습니다. 상세 페이지인 다음 페이지에 사이트 맵으로 구성하였는데요. 메인에는 메뉴 스테이지 1부터 12까지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눴고요. 옵션에는 배경음, 효과음 되어 있고 크레딧과 게임 종류가 있습니다. 실제 플레이를 들어갔을 때는 상단 메뉴, 그리고 메인 스테이지, 하단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상단에는 생명력, H바, 타이머, 플레이, 일시 정지 버튼이 있고 하단 부분에는 조이스틱, 공격 하나, 둘, 셋, 그리고 폭격 3개, 화염 3개, 점프, 또 캐릭터 방어막, 또 부스터, 빨리 달 수 있는 부스터 이렇게 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좀 더 게임의 UX에 대해서는 별점을 추가했습니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게임 구성의 메인 구성은 이렇게 1280, 720 사이즈로 해서 잡아놨는데요. 프롤로그 영상도 따로 준비했습니다. 그거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테이지는 투어라는 어떤 기본 가이드 형태가 있고요. 초급의 초급, 중급, 고급에서 각 4단계씩 이렇게 배치를 하였습니다. 탭 방식으로 해서 스테이지를 넘어가고 스크롤해서 선택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최상단에는 홈 버튼을 둬서 어느 스테이지를 가든 홈 버튼을 누르면 다시 백 할 수 있는 기능으로 해놨습니다. 옵션 창입니다. 배경음, 효과음 등 스크롤 슬라이드 바를 통해서 제어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크레딧, 카피라이트에 대한 부분이고 화면을 터치하시오. 이 화면은 첫 메인 스테이지로 가게 됩니다. 게임 오버. 중간에 아웃되거나 했을 때 게임 오버가 뜨고 거기에는 다시 하기 처음으로 첫 화면 그 나가기 게임 나가기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빅토리. 목표점에 도달했을 때 게임을 승리하게 되는데요. 메뉴, 처음으로 나가기 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게임 UI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초급, 중급, 고급 해서 각 스테이지별 레벨을 잡아줬는데요. 우선은 상단에 이렇게 가로로 했을 때 상단과 메인 스테이지가 있을 거고 하단 부분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상단에는 랩의 첫 화면 이동하는 부분이 여기 있고요. 여기 누르면 홈 버튼처럼 메인 메뉴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H바, HP바, 시간, 스코어, 또 통과, 일시정지에서 한 번 더 누르게 되면은 먼저 열을 누르면 팝업 창이 뜨고 계속 나가기 옵션이 나오고 거기서 계속을 누르게 되면 다시 플레이가 진행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이쪽은 게임 플레이 영역이고 그 RPG 형태의 조이스틱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기본 공격 볼렛이 있고 나머지는 점프가 있을 것이며 레벨 1에서는 점프가 있습니다. 점프만. 근데 레벨 2에서는 요 부스터 하나가 더 나오고요. 레벨 3에서는 방어막 나오고 레벨 4에서는 공격 원 버튼이 추가가 됩니다.
중급입니다. 상단에서 추가되는 건 이 두 가지 공 폭격 레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더 추가가 되는 거는 공격2, 공격2죠. 그냥 폭발이 추가가 되고 공격3, 그 다음에 폭격 1, 2 해서 레벨 5, 6, 7, 8 해서 폭격 버튼은 여기 있는 폭격 버튼은 여기 있고 이 폭격 버튼은 여기 있습니다. 위에서 쏘는 형태고 여기서는 앞에서 쏘는 형태입니다. 상급은 모든 담을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을 담아서 어느 정도까지 구현이 제가 가능한 건지 좀 다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이런 레이븐이든 다른 리니지든 이런 부분들 있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또 추가로 넣을 수 있는 것들 위에 넣는 것들까지 해서 맥시멈으로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폭격 3가 추가된 건 요건데 여기에서는 이제 레벨 9고 화염이 있습니다. 화염 1, 2, 3. 그래서 화염이 추가된 거 10, 11, 12 이렇게 되는데 이 레벨에 따라서 캐릭터들, 등장인물들이 또 추가가 됩니다. 상급으로 갈수록 더 다양한 그 공룡과 캐릭터들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그 각 레벨별 기능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임에서는 보통 레벨이 존재하죠. 레벨에 대한 난이도, 그걸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대해서 따라서 게임이 좀 더 흥미진진하게 될 수가 있는데요. 공통과 차별, 이렇게 레벨에 따른 공통적인 부분, 그 차별적인 부분으로 해서 저기 레벨 1부터 4까지 5부터 8, 9부터 12까지 해서 초급, 중급, 상급으로 나눠서 공통으로 들어가는 부분, 그래서 상단, 메인, 하단 조이스틱은 공통으로 들어가는데 공격은 다 공통으로 들어갑니다. 점프까지. 그래서 부스터가 추가되면 2단계, 방어막이 추가되면 3단계, 공격원이 추가되면 4단계 해서 끝에는 모든 부분들이 포함이 되면 레벨 12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네, 캐릭터별 난이도가 또 필요하죠. 그래서 몇 초에 등장하느냐 그런 부분도 초 단위로도 분류를 하였습니다. 레벨 1에서는 말, 메카님, 공룡 1 이렇게 세 캐릭터가 등장하고 10초당, 7초당, 20초당 한 마리씩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밑으로 레벨 2부터 12까지 가면서 이렇게 9초, 8초 간격이 줄어듭니다. 7초까지. 그 다음에 코뿔소가 등장하고 그래서 12까지는 8초까지. 그리고 마법사는 레벨 4 중급부터 등장합니다. 그리고 시간도 20초마다 6초, 메카님은 6초, 가격 시간이 7초에서 6초로 줄어들었죠. 공룡 2도 여기서 새로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20초에서 레벨 8인 14초까지 줄어듭니다. 그리고 공룡 3은 레벨 9부터 처음 등장하기 때문에 상급에서는 공룡이 하나, 둘, 세 마리가 나오고 모든 것이 다 등장하는데 시간에 따른 생성이 속도가 좀 다르게 되죠. 더 단축되면서 빠르게 진행됩니다. 최상위 게임 플레이를 할 수 있죠. 게임 기획, 제작을 할 때 이런 레벨 난이도, 게임 캐릭터별 또 난이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각 개인에 맞게끔 어떤 게임의 난이도에 맞게끔 사용자에 맞게끔 이렇게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레벨에 대한 맵 구성, 레벨별 맵 구성도 또 필요한데요. 레벨 1부터 12단계까지 다양하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네비 메쉬를 만들어서
부킹을 해놔야 이 출발점부터 도달점까지 이 AI가 적용이 되면서 캐릭터들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평면상과 3차원 공간상의 복합맵을 구성하면서 다양하게 게임을 어떤 맵을 구성할 수 있는데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맵 구성도 있고 이렇게 수동으로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일단 테스트 게임이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맵 구성을 구성했지만 되도록이면 처음부터 끝까지 갈 수 있는 형태인데 어떤 이동 경로가 두 가지 형태로 될 수 있는 한 2번 형태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네, 상세 기능들 이건 또 엑셀로 또 정리해놨는데요. 기능을 얼마 정도까지 구현할 수 있나. 네, 그래서 실제 RPG 게임에서는 이만큼 기능이 안 들어갑니다. 근데 저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RPG에 들어갈 수 있는 게임에 대한 기능들을 다 나열해서 모두 넣어서 테스트하는 그런 것을 좀 하고 싶어서 구성을 해봤고요. 상단바, 메인 영역, 하단, 생명력에 대한 부분, 기타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좀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상세 내역 별점으로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레벨 1입니다. 아까는 단순히 UI 형태였었는데 실제 게임의 제작을 하기 위한 UI를 잡으면서 이렇게 구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전체적인 배경과 기본 조이스틱과 공격, 점프 그리고 상단바, 하단바, 메인 영역이 있는데 어떤 공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캐릭터와 이 주인공과 로봇 솔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런 어떤 공격 포인트 다양하게 구성을 해놨는데요. 레벨 1입니다. 레벨 2는 하나가 더 생겼죠. 네. 점프 말고 이제 부스터 요 메카님이 빨리 달릴 수 있는 형태 요 오크상 위에는 이 공격할 수 있는 화염이 있습니다. 여기서 유도탄으로 형태에서 유도탄으로 주인공과 이 메카님 공격할 수 있습니다. 얘는 펫 형태의 로봇솔저이기 때문에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단순히 추가적인 공격을 할 수 있는데 앞에 나오는 몬스터들을 FPS 형태로 공격하는 형태로 잡아놨습니다. 레벨 3입니다. 여기 추가적인 방어막. 메카님이 좀 전에 메카님의 방어막을 이동할 수 있는 어떤 그 캐릭터의 방어막을 해서 이 공격력을 조금 더 막을 수 있게끔 저를 했는데요. 네. 레벨 4는 거기에 이 주인공의 공격할 수 있는 폭발 공격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뿌연 거는 이게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는 차단막입니다. 두 개를 설치했는데요. 그리고 길은 이렇게 직선과 이런 옆으로 돌아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영상으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레벨 5죠. 공격력이 하나 더 추가됐고요. 이렇게 보니까 RPG에 들어가는 UI 비슷하죠? 똑같죠? 네. 공격들이 이 정도면은 기존 조이스틱과 공격 이 정도면은 모든 RPG의 기본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한번 더 넣어보자 해서 이제 중급 단계에서는 이제 폭격이 있습니다. 이 폭격에 공격 장치는 요 위에 넣었습니다. 위에서 폭격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게 방어막이 올라갔죠.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하면서 마법사가 나오고
폭격2가 생기면서 여기서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폭격3, 3개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 번째, 하나, 둘, 셋, 빨강, 초록, 파랑 이렇게 해서 폭격할 수 있는 장치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상급 레벨입니다. 거기는 화염, 이 화염은 또 공격할 때 화염을 줄 수 있는 형태로 줬고요. 네, 화염2, 여기 또 버튼을 또 둬서 화염2에서 레벨 11을 잡았고, 마지막 화염3로 해서 전체 넣을 수 있는 부분들, 사용자 편의에 따라서 여기 조이스틱, 화염군, 공격군, 폭격군 위에 할 수 있는 부분, 점수와 스코어, 열시정지 버튼, 여기는 HP와 HP 바와 이런 아이템 먹는 점수, 여기는 레벨 11로 되어 있는데 이걸 누르면 홈 버튼으로 가는 형태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모든 캐릭터 공룡들 뭐 다 나오고요. 이거 시간에 따라서 바삐 움직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스케줄은 상세하게 별도의 개발 이슈를 했는데요. 2월 27일부터 4월 2일까지 개발 일정을 잡아놨는데, 되도록이면 말일까지, 3월 30일까지 작업한 거로 해서 계획, 분석, 설계, 디자인, 개발, 테스트 보안, 문서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설계와 다양한 개발과 작업한 것까지 해서 잡아놨습니다.